제 방송을 보실 때 주의할 점. 아, 편집자님 맨 앞에 그거 넣어주세요. 이 영상은 커말못이 중계해주는 엔비디아 무슨 키노트입니다. 넣어주세요. 왜냐면 그 안 넣으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 지금 1분 40초가 남았어요. 1분 40초가 남았는데 제가 얘기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늦은 이유, 일단은 추가로 제가 갤럭시 폴드 2 언팩 11시에 킨다고 했었죠. 언팩 보고 나서 이제 노가리 좀 까다가 엔비디아 새 글카 발표하는 거 보기로 했었는데 왜 지금 1시가 다 돼서 켰냐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누워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눈을 갑자기 감았다가 떴는데 뭔가 개운해. 왜 개운하지? 잤나? 설마? 그래가지고 네, 일어났는데 몇 분 전이었어요. 호다닥 왔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글카가 훨씬 중요하니까 솔직히 갤럭시 폴드 2는 뭐 공개 거의 다 된 거고 어쨌든 엔비디아 이거가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또 여기야? 또 여기야? 그때 공개했던 데랑 똑같은. 일단 여러분 시작 부분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해요. 엔비디아 리플렉스? 렌더링 타이밍을 줄여주는 거야? 레이턴시 개선?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 송출 앱 같은 그런 건가 보네? 브로드캐스트? 거기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보네? 방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송을 위해서 그 웹캠이라든지 마이크, 스피커 등의 그 AI 기능을 적용시켜주는 걸 한 대로 모은 프로그램인가 봐요. 일단 DLSS 기술은 좁습니다. 좋아요. 써보면 저도 이제 2.6 개선되고 써봤지만 물론 광고로 하긴 했지만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저는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그 컨텐츠를. 네, 괜찮았어. 근데 이번에 3.0으로 이제 더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삼성 8나노 가격은 1499? 비싸야 1699? 1499, 1699 1199, 1399면 $200 오른 거네? $200밖에 안 올랐을까? 1499도 비싸긴 해. 비싸긴 한데 어? PCI Express 4.0 지원? 이번 세대에서 4.0이었나? New IO? RTX Ion 또 뭐야? GPU 무선 실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해서 스토리지에서 GPU 데이터로 데이터를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에이, 지금 제일 높은 라인업들 나오죠? 어, 이거는 80까지만 나와. TI 안 나오네. TI 버린다는 거지. TI 왜 안 넣으냐? TI 버린다는 거지. 일단은 바뀌죠. 이번 세대 쿨링이 팬이 위아래로 달려. 팬이 요 양방향으로 달려. 3080 3080. 크기가 딥딱 커지던데 진짜. 생각보다 작아 보였는데? 작아 보이지 않아요? 좀 작은 것 같은데? 9월 17일 출시 일단. 3070이 2080 TI랑 동급 성능이야? 699. 3070 499였잖아. 3070이 안 올랐어. 야, 가격 동결이야? 3090이라고 만일에 네이밍이 나오면 동결을 할까? 3090 가격? 어, 3090 큰 거 같은데? 어, 3090 크다. G램, B램, 어? 아, 1499. 근데 1499 예상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 8K에서 60프레임 게이밍 플레이 가능. HDMI 2.1 지원. 이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거고. AV1 디코드 오, 탑재. 저건 RT일걸? DLSS 킨 걸걸? 그러니까 4K 한 120 수준은 무난히 되지 않을까? 와, 3080이랑 크기 차이 봐. 그래, 3080이 작은 게 맞았네. 3090 개 크네. 12핀 내용도 공개 안 됐고 지금 아무것도 공개 안 했어. 아니, 아무것도 공개를 안 했다고. 지금 여러분 공개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솔직히 뭐 파워 회사들에서 나왔으니까 확정이긴 해요. 거의가 아니고 그냥 확정이긴 하죠. 어, 여기 12핀 달려있네. 근데 12핀이 왜 저딴 데 박혀있어? 비래퍼들은 당연히 다르게 나올 텐데 래퍼 왜 이러냐고. 이거 깡 성능인 것 같은데요. 그냥 레이트레이싱이 아니고 그냥 깡. 이게 레이트레이싱 비교잖아요.
뭐 튜링하고 암페어라고만 비교했는데 이게 아마 2080 Ti랑 3090이랑 레이트레이시 비교 같긴 한데 이쪽은 이제 작업이에요. 두 배가 되는 애들은 오토데스크 그리고 블렌더 그 작업 성능이고 이쪽이 게임입니다. 이거 여기만 보고 나 두 배라고 생각했네. 게임 성능은 이 정도예요. 레이트레이시 켜고 한 75% 정도 수준 평균? 이게 깡 성능일 거고 깡 성능은 2080 Ti에 비해서 이거 계산해볼까? 3070이 일단 2080 Ti고 이게 대충 한 50%? 대충 한 50% 상승인 것 같은데 3080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3090이 있는 성능 차이여야 될 것 같은데 3090은 여기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공홈에 스펙 떴다고? 어? 코다코? 에? 에? 만 개? 만 개요? 만 개면 두 배 아니야? 2080 Ti? 아니 두 배가 넘어가는데? 쿠다 코어로만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냥 나누기 8704 20% 더 높은데? 80에 대충 80에 90%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쿠다 코어로 했을 때 그런데 실제로 저 성능이 나올진 모릅니다. 일단 핵심만 좀 찝을게요. HDMI 1.1 확정 DP 1.4A 기존이랑 동일하네. 크기 3슬롯 313 곱하기 138 곱하기 3슬롯 트리오가 327 일단 TDP가 350인데 엔비디아 TDP는 대체로 맞죠? 일단 2080 Ti 위에선 TDP가 좀 더 높아졌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260이었거든요? 비레퍼는 300W도 있음. 그 말은 비레퍼 400에서 450W 갈 듯. 야 이거 1000W 파워 필수 아니야 이거? 추천이 750인데 이거는 택도 없겠는데? 8핀 두 개. 어? 11핀 안 쓰네? 8핀 두 개네? 8핀 두 개? 엔비디아 엔코더. 엔코더 7세대거든요? 7세대 암페어 거네? 업글 된 거네요, 엔코더가? 일단 6세대에서 화질이 대폭 증가하긴 했어가지고 일단 하드웨어 인코딩은 전 세대가 아니고 세대 오른 만큼 올랐어요. 아, 쿠다코어 보고 진짜 개 깜짝 놀랐네. 무슨 비결을 위해서 쿠다코어만 보면 4355들이었는데 3070도 2080Ti 쿠다코어를 뛰어넘네. 비램 24기가 GDDR6X 비램은 룸은 맞네. 클럭도 대부분 많은데 1700대였거든요? 여기 부스트 클럭이 1700 수준으로 나왔거든? 부스트 클럭도 루머랑 비슷해. 여기서 1700이면 볼까? 2080Ti가 스펙상에서 1635인데 부스트 클럭이 더 올랐네? 부스트 클럭 증가. 클럭 오르고 쿠다 때려봤고 RTX 성능 대폭 증가하고 아무튼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아 근데 도대체 왜 3080이랑 3090 같이 출시 안하고 일주일 뒤에 밀어서 출시하냐 개빡치게. 이러면 3080을 사야 되잖아. 일주일 상간에 글카 두 개 사야 되잖아. 뭐하는 짓이야 이게. 가격 예상해볼까? 파운더스테이션이 1199였거든요? 1199 때 가격이 170 정도 했었어. 이거 대충 용팔 붙어서 나오면 200 넘겠는데? 199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퍼 상위는 220에서 240 정도 하겠다. 한 이 정도? 250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아. 일단 699면 100만원 선으로 나올걸요? 100만원 안짝? 지금 3070이 2070 가격대니까 동결이잖아요? 65에서 75 정도 대략 이 정도? Lowest System Latency Reflex On 했을 때 RTX 3080을 했을 때 360Hz를 썼을 때 아니 360Hz를 썼을 때는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 그건 그냥 모니터 빨 레이턴시 차이잖아 이거는. 60Hz 모니터랑 360Hz 모니터랑 비교하면 당연히 레이턴시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비교해 넣어둔 거야 이거. 일단 대충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상 성능이 이제 80에서 90% 승가니까 사야지. 사야지. 아까 타이탄을 걸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타이탄 들어볼까? 그래서 자이언트 암페어를 만들어 보았다. 그러니까 타이탄을 대체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3090이 타이탄 대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 게 타이탄을 대체한다고 실제로는 3080 Ti로 나올 만한 성능으로 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가격 향상에 그걸 주는 거죠. 명분을 주는 거죠. 왜냐면 2080 Ti에 비해서는 $300 증가지만 타이탄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졌거든요. 타이탄 RTX가 2499였으니까 $1000가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탄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1000나 싸졌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분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냥 TDP가 2080대에 비해서 몇이 오른 거지? 2070은 TDP가 175, 185 다 올랐어. TDP가 전 라인업이 다 올랐어 지금. 한 단계씩 더 오른 느낌? TDP가? 용포 가격 예상? 아 적어놨잖아요. 대충 이 정도일 것 같다. 근데 느낌이 용포가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나 이번이 용포가 별로 안 붙을 것 같아. 제 느낌이 그래요. 아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뭐 들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느낌이 그래. 용포가 크게 안 붙을 것 같아 이번 거.
아 근데 솔직히 이거 200 후반은 아닐 것 같아. 아무리 용품부터도 200 후반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 원래 삼성이 안 했었는데 결국 삼성이 얼마나 커버치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물량이 어떻게 될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풀칩은 일부러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풀칩 나온 거 그냥 쿼드로로 나오지 않을까요? 설마 3090 Ti, 3090 슈퍼 이딴 거 만들진 않겠지? 3090 맥스 막 이딴 거?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통수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나 지금 ITX 케이스인데 이거 안 들어갈 텐데 이거? 아 케이스 바꿔야 되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있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네. 팬티만 입고 있어서. 빨리 눈... 윽! 8핀 두 개를 꽂아서 12핀 하나구나 이거. 3080 크기는 메인보드 사이즈밖에 안 되네. 2080 래퍼보다 살짝 큰 정도? 그렇게 안 크네 얘는. 아 8핀 두 개라는 게 무조건 젠더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 보네. 자기들 패키지 안에 지금 8핀 두 개를 꼬바라는 게 아니고 8핀 두 개를 12핀 하나로 바꿔주는. 아 근데 이거 디자인 개극혐인데? 선 개극혐인데? Percent difference. 아 정확한 프레임은 보여줄 수 없는 거네. 그냥 몇 퍼센트인지로 보여주네. 80%? 70에서 80%밖에 안 되네? 생각보다 두 배 못 미치네. 70에서 80%밖에 안 되네 실 성능이. 아 최대치 기준으로 두 배라고 했는가 보네 그러면. 물론 이제 드라이버 초창기라서 그런 거라서 좀 더 가면 달라지겠지만 초창기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1080 Ti는 전세대 최상급에 비해서 초창기 기준 76%였으니까 그러면 그냥 파스칼 수준이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80에서 90%가 아니고 70에서 80% 수준이겠네. 물론 전력 소모가 그만큼 늘었다는 게 문제긴 한데 가격하고. 아 PCI Express 4.0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겠네. PCI Express 4.0 게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지는 않죠? 제로는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PCI Express 4.0, 그러니까 AMD 글카가 PCI Express 4.0을 썼을 때 차이점이 나오는 부분은 비램이 부족할 때, 하위 라인업 그래픽카드가 비램이 부족한 상황일 때 램을 끌어와야 될 때, 우리가 쓰는 램을 끌어와야 될 때 PCI Express 4.0을 썼을 때, 3.0 썼을 때에 비해서 월등히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거 말고 최상급 글카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좀 엔비디아는 다를 수도 있죠? 혹시 몰라, 다를 수도 있어. 일단은 핸즈온 수준이라서 그냥 자세한 성능 공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엠바고 걸린 것 같아. 성능 엠바고는 아마 출시일 기준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이래요. 예상 성능 자체는 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오르는 건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약간 최소치죠. 1499가 거의 최소치였어. 가격은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루머하고 비슷하게 다 충분히 많을 거고, 일단 좀 극혐인 부분은 옆 대가리에 12핀이 달려 있어서 보조 전원 케이블 선정리가 좀 그지 같을 거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케이스들이 이제 보조 전원 핀이랑 일자로 이렇게 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케이스들은 선정리가 조금 더 더러워질 예정이라는 거. 이제 케이스도 최신으로 바꿔야 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선정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9월 중반, 그러니까 출시일이 17일이니까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아마 엠바고가 아마 풀리게 될 것 같고, 그쯤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아시겠죠? 추정됩니다. 추정. 아,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과연 내가 사서 할지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겁니다. 오늘 엔비디아 발표 방송 중계였던 그걸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